안녕하세요. 노한글씨입니다. 지난 시간에 배운 한글 나무짜임새를 쓰는 방법 다들 기억하시지요?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더 긴 문장을 써보겠습니다. 두 가지 두께의 펜촉을 사용해 문장을 구성해서 완성해 볼게요. 3.5mm로 쓴 전반적으로 받침이 많은 7글자 문구입니다. 같은 리을 받침도 다르게 써주시고 빈 공간 사이사이로 잘 끼워 맞춰주세요. 3.5mm로 쓴 받침이 없는 부담 없는 8글자로 짜임을 맞춰보았습니다. 3.5mm로 쓴 세 줄 문장으로 중간에 있는 볼을 강조해 보았습니다. 3.5mm로 쓴 네 줄 문장으로 첫 글자인 불을 강조했습니다. 한 문장에서 나오는 같은 리을도 다 다르게 써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2mm로 쓴 네 줄 문장으로 서로 짜임새 있고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됩니다. 2mm로 쓴 7줄 문장입니다. 줄이 길어진다고 해서 어려워 마시고 같은 방식으로 사이사이를 채워주세요. 전체적인 글은 2mm로 쓰고 강조하고 싶은 큰 글씨만 3.5mm로 써보았습니다. 네 줄 문장이라도 이렇게 변화를 준다면 지루하지 않고 가독성이 높아지겠지요? 나머지 글 전체를 2mm로 쓰고 꿈 한 글자만 3.5mm로 써서 강조했습니다. 6줄의 비교적 긴 문장이지만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져 글 자체의 생동감이 살아나게 됩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써본 한글 나무 짜임새를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. 저는 그동안 한글 나무 짜임새를 즐겨 써왔습니다. 지그코리아에서 주최한 캘리그라피 미니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.